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혼자 밥을 먹는 남자의 오늘의 그 요리는요. 참치, 동원 참치 김치찌개를 한번 띄워볼까 합니다.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 혼밥족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은 팬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요거 들기름을 좀 부어요. 들기름을 좀 붓고 여기다 이제 김치를 볶아요. 김치를 볶아야 되는데 김치를 넣겠습니다. 자, 김치를 이걸 넣고 잘 볶아주는 게 관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볶아주시면 돼요. 많이 볶을수록 김치찌개가 되게 맛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 뭐 조금 이제 달궈지는 동안 부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두부가 들어가야지 맛있죠? 저는 두부를 좀 좋아해서 두부를 좀 많이 넣습니다. 두부 준비해놨고요. 오늘 충분하게 많이 볶을수록 좋아요. 이렇게 꺼지지?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. 네, 여러분들 집에 혼자서 밥을 어떻게 드세요? 대충대충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저도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. 백종원 요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또 아줌마 분이 또 요리하시는 분이 있어요. 또 그분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이 김치찌개가 맛있게 하려고 발음이 안 된다. 하려고 하시려면은 좀 치워야겠다. 이 볶아주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. 이게 많이 볶을수록 김치찌개가 맛있어요. 그래서 센 불에서 들기름이 없는 분들은요, 식용유를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. 아, 냄새가 되게 좋다. 충분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충분히 볶아줘야 돼. 많이 볶을수록 김치찌개 진국이 나옵니다. 네, 편집 없이 리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지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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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더 많이 볶아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축해서 하겠습니다. 더 볶을수록 맛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는 충분하게 이제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. 네, 물의 양은요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자박하게 좀 보세요. 이제 넣으면은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물을 이 정도 자박 좀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거든요. 이 정도만 넣고 여기다가 포인트가 있어요. 포인트가 있는데 김치 국물 있죠? 김치 국물을 좀 넣어주세요. 김치 국물을 좀 넣어주시고, 네, 그 다음에 김치가 좀 신김치일 경우는요, 이거 내가 잠깐만, 신김치일 경우에는 설탕을 조금 넣어주신다는 거. 그래서 저도 설탕을 조금 넣겠습니다. 설탕을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. 신김치가 아닐 경우는 안 넣으셔도 돼요. 네. 한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, 동원이 아시죠? 동원이가 좋아하는 동원 참치. 네. 동원 참치. 네, 참치를 넣어요. 여기다가 참치 캔을 안 넣고 햄을 넣어도 될 상관은 없어요. 취향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그래서 김치찌개 투하 국물까지 다 넣어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넣어야 돼요. 두부를 넣고, 네, 두부를 넣어주세요. 저는 두부가 되게 좋아해서 두부를 좀 많이 넣습니다. 넣고 두부를 넣고, 네, 두부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. 집에 여러분들 멸치 액젓 있죠? 멸치 액젓을 좀 집어넣으시면 되게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하나 한 숟가락 정도?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. 그래서 이렇게만 넣고, 네. 이게 이제 끓으면은 다 된 겁니다. 간단하죠? 지금까지 동원 참치를 이용해서 동원 참치 김치찌개 만들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푹 끓여놓으면 많이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혼자 밥을 먹는 남자 오재현TV의 오재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축복받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